2019년 8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있는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아마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더울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Why Lust, 왜 러스트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읽었던 책이 Why Lust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인데 왜 러스트를 공부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러스트. 지금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 그 러스트, 우리나라 개발자들 중에 러스트라고 하는 이 랭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10% 미만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문법 체계를 본 사람들은 아마 1% 미만 정도. 지금 한국 사정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왜냐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뭐 직접적으로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오간 대화를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러스트라고 하는 연애에 대해서, 문법 체계에 대해서. 러스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 언어. 러스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C++과 그리고 뭔가를 합친 거예요. 하스켈을 합쳐놓은 거예요. 하스켈과 C++을 합치놓으면은 러스트 같은 게 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놓은 게 아니라 C++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러스트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는 그런 언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언어들의 장점들만 뽑아서 만들어놓은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도 아니고 임페리티브 언어이긴 한데 임페리티브 랭귀지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페리티브 좀 방식도 아닌 것 같고 FP라 그러면 이제 데크레티브 방식이잖아요. 데크레티브 방식도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특이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언어를 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듣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지금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 상태고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있죠. DMZ 존이라고 하는 것이 디밀리터리 존인가 하는 그런 게 있죠. 이게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 4km, 북쪽 4km에서 한 8km 정도 폭 8km 혹은 8km 그리고 길이는 이게 248km인가? 하여튼 250km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요. 육지 라인만 따지면 220km 정도 될 거예요.입니다. 이 정도의 면적인데 만약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니까 지뢰가 있어요. 지뢰. 대인 지뢰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지뢰가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100만 발에서 200만 발 정도의 만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완전히 아름다운 생태 공원 형식이 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형식. 혹시 다큐멘터리를 안 보신 분들은 DMZ라고 하는 생태 다큐멘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지뢰들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겠고 다 제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불가능합니다. 계곡이나 강 하천 바닥에도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비가 와서 씻겨서 간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건져내겠어요? 건져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 그리고 여기를 생태 공원과 공원 플러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남북을 수평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또 동서 연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쨌거나 일정 부분은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작업이 일정 부분, 일정 수준 내에서 전체 면적 100%라고 한다면 전체 면적이 아마 10% 정도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0%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아마 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우리가 만약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리 제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어떤 생태 도시 그러니까 쿠바의 어떤 이름 뭐였죠? 아머시기라는 도시가 있었죠. 이런 생태 도시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남북한 간의 비무장 자유 왕래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휴전선을 걷어내는 거죠. 지뢰 제거하고 휴전선도 제거하고 선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 지역을 이렇게 한번 남북한 간의 어떤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자유롭게 들어 입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만약 이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북한 인구가 동시에 거주하는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행정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전면허증은 어떤 식으로 발급할 것이고 북한 운전면허증과 남한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의약분업을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여부라든가 혹은 그리고 급여 체제는 개성공단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북한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쪽에서 이 비무장지대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고 반대로 남쪽에서 이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월북하게 되는 거죠. 월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할 것인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전혀 지금까지 경험이 없던 그런 방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첫째,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 교통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대화를 위한 어떤 SNS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료 체계도 일정 부분 자동화할 방법이 있고 또 급여나 이런 또 생산 공정들을 관리하는 ERP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인데 ERP 시스템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해야 되고 월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어떤 위치 추적 메커니즘 이걸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하지 않고서도 개개인의 위치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남측 인구가 허가받지 않고 북쪽으로 넘어가거나 북쪽 인구가 허가받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자연의 공존 지금 DMZ 환경이 동식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잖아요. 이걸 사람이 들어와서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등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짤막하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수백 혹은 수천 개의 과제가 도출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제가 도출되겠죠. 그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해결 방안을 코드로 작성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코딩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원래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죠. 그 코딩이란 말 자체의 정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코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코딩을 어떤 식으로 어떤 코딩 메커니즘을 이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펌에서 좀 바꾸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언어는 어떤 언어로 쓸 것이고 그죠? 툴은 어떤 걸로 할 것이고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를 할 것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할 것인지 리눅스를 할 것인지 혹은 뭐 맥OS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범용 운영체제가 될 것인지 혹은 그 사람이 쓰는 PC의 운영체제와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냉장고에 탑재될 마이크로 커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려를 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여기서 코딩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과제를 만족할 수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언어들 자바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언어들만 해도 뭐 10가지는 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그 속에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그죠? 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켈이라든가 뭐 루아라든가 또 뭐가 있죠? 아주 옛날 사람들은 코볼이나 포트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시라든가 이런 언어들 중에서 이러한 목표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와일러스트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툴 모든 언어들이 다 사실상 기계 언어로 다 번역되니까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다 기계 언어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사실상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나마 최적의 언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러스트라는 거죠. 러스트를 이용하면 이 모든 걸 행정자동화라든가 교통물류라든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든가 혹은 블록체인이라든가 혹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심지어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 거 OS를 코딩한다거나 혹은 웹 심지어 웹페이지를 만들고 웹서버를 세팅하고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죠 클라이언트를 뭐 크롬이라든가 파이어폭스 같은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심지어 어떤 웹 앱을 작성하는 데까지 범용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언어는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러스트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 과정 수업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러스트는 쉬운 언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중급 1년차부터 해서 1년차 3개의 과목, 2년차 또 3개의 과목이고 3년차가 3개, 4년차에 대략 한 7개 과목 해서 총 15개 내지 20개 정도 과목을 맞춰야지 마친 상태가 되어야지 여기 이런 코딩 예를 들어서 DMZ 지역을 DMZ 환경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또한 남북한이 비무장으로 왕래하고 그리고 또한 남쪽의 체제도 아니고 북쪽의 체제도 아닌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어떤 제3의 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지난 주말에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고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쓰이지도 않고 한국에 지금 러스트를 현업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직까지 현업에 쓰이지도 않는 이런 언어를 이렇게 많은 과목들로 나눠서 강의를 만들고 있고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에 대한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